세러데이 쇼다운 광동 프리스 대 농심 레드포스. 아직 비애골은 이번 시즌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 피들스틱 까까까까. 예, 실제로 정글을 끝까지 숨겼다는 거, 어떤 픽을 끝까지 숨길수록 뭔가 좀 재밌는 픽이 나올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예. 뭐 해외 지역에서는 한 번씩 나왔던, 그러니까 재밌는 픽 중 하나고요.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피들은 진짜 물 때 확실히 물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광역으로 조합 간의 시너지라든가 상대 하이퍼 캐리를 붕괴시키기에 되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위협적이긴 합니다. 싸움 났죠. 방패. 네, 막아주면서. 네. 오, 단절. 예. 네. 브라운 피했는데 옆에 있던 스몰돈을 끌려서, 예. 최대한 소환사 주문을 아끼기 위해서 브라운 껌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만큼 어떤 구도를 좀 재는 과정에서 체력 손실은 컸어요, 광동 프리스. 그쵸. 아, 돈 차이도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천 원 정도? 아까 대기 위에서 여기 있구나! 한번 눈치 좀 보다가. 네, 누가 낫다? 방패가 거꾸로 들리냐? 느낌이라. 땅이. 오, 캣! 퍼블! 그리고 피드스틱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니까 바이나 뭐 아군이나 저걸 어떻게 지켜줄, 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주춤주춤주춤주춤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컸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누가 있어요! 연타? 예, 일단은 도망가야죠. 예. 한계다에 찌르고, 찌르고, 콕! 아, 한방다! 콤비! 이제는 젠지의 맹공이 이어지는데요. 있긴 하거든요. 오히려 정식 한타 기준으로 봤을 때. 아,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지금 당장 싸우면? 예, 지금 포탑에 박았다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궤도를 틀었던 게 아닌가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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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렇겠죠. 예. 예. 튕겨 나왔다가 진짜 바로 1.4 나갑니다. 치면 먼저 치면 더 위험해요. 무슨, 그러니까 모든, 예. 수단을 동원해서 시야는 밀어냈거든요. 예. 근데 벽 너머에서 서프라이즈 오네. 아니야. 아시르면 먼저 물자. 자, 캐년 준비. 히트. 가서 덮으면 기름 다 담아. 이러면 난리 납니다. 한타 끝났어요. 그냥 한타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임력이 사라졌습니다. 먼저 물려고 했던 판단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게 상대가 대응 수단이 있는데, 네.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태현이, 네. 벽 뒤에서 결국 그런 압박을 받은 것 같아. 대응 수단이 있는 건 아는데 안 하면 할 게 없다. 아,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질러버린, 예. 거고 그 대가를 치러야죠, 이제. 좀 울리자마자 미드 쪽 다이브도 가능해요. 할 거 있어, 할 거 있어. 피드스틱이 좋아하는. 그래도 포탑이 있으니까 포탑 끼고 한쪽으로 피폭하고 끼고 어떻게든 후웨이딩으로 마무리 안 되나요? 이걸 다 살리면 안 되죠? 네. 탑은 문제는 얼마나 오래 그래도 긴 거, 긴 거 다 살리면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피킹력이 워낙 좋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쵸. 일단 이거라도 시키는 게, 예, 중요한데, 예, 미드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미드는 그림 후웨이가 너무나 멋있어요. 위치가 포탑이 세워지고, 아이 폭포 앞라인 밀입니다. 뒤로 일단 빠져야 돼요. 아빠 쟤네도 물러나게 해줘. 자, 그나마, 네. 그나마 안 들만 갔습니다. 나머지는 뭐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목숨은 지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용하고 겹칠 수 있거든요. 예. 용 나오는데요. 풀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뭐 무슨 군대보다 야간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깜깜합니다. 지륵 같은, 예. 어둠, 예. 이게 낚시계 치는 거다. 그러다가 한번 반격을 최대한, 예. 브라운 믿고 왔다 갔다 뽀삐가 또 앞에 있고. 맞죠. 이제 천억, 예. 사인이 뜨긴 뜹니다. 탱커 믿고 최대한 버텨봐야, 예. 돼요. 그래도 나름 탱커들은 좀 버틸만 하긴 하니까 이제는 이 OX 퀴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 맞습니다. 예. 빨간 팀의 치게 안 치게. 아, 광동을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됩니다만, 아, 이게 문제는 무한대, 문제 은행 수준이에요, 숫자가. 이게 연기계, 뭐 낚시계, 예. 치게, 아, 안 모르죠. 치게. 모르죠. 저희도 몰라요. 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알아봐. 기인이라다면 또 알아봐. 확인했어요. 뚫어. 예. 이게 폭풍이 너무 매서워서 지금 체력이, 그리고 들어가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일단 그래도 최대한 카이팅. 하이팅하면서, 아, 그리고 프리더 커트! 네, 기인이 또 들어왔어요. 그 기인이 다시 들면, 나가요. 그리고 빠졌습니다. 스몰더가 뱉어서 다 나가야, 예. 되는데 암라인데 죽여! 아, 스몰더가 너무 약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 사람을 살고 다시 버티고, 예! 끝났다! 더블킥! 결국 호랑이 불에서, 네. 사고가 났죠. 완전 주인공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상상 속의 피들만 해도, 예. 충분할 정도로. 그러니까 차례가 안 온다는, 예. 거죠. 예. 아, 상대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의식하느라고, 피들 의식하느라고. 그렇죠. 바이가 주먹을 뻗을 기회가, 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런 거라도? 아, 버프! 정글 쪽에서 잘못 덤비면 또 피들. 아이고. 이상한 짓 할 수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압박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피드 라즈르가 저 지금처럼 조냐까지 나와버리면 진짜 바위가 물만한 대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찼다. 친거 아니야? 친거 아니야? 예, 아닌가? 뭐 어떻게 누가 거예요? 나가지? 누가 가서 확인하지? 예. 아닌가? 일단 살살 뚫어보면서 자, 기인을 한번 건드려봅니다만 예, 체력이 컸다! 어디요? 예, 일단 대충 확인했고 예. 다시 오고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럼요. 그게 문제 푸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 푸는데 탑쪽 웨이브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방금 브릭스. 예. 이런 것들 노리고 젠지가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쳤나? 아, 쳤나? 이 시험 아주 고가예요, 진짜.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쳤나? 그러니까 예, 쳤나? 확인을 아래로, 예. 대로로 가면서 확인해보자, 일단. 어, 있어요, 있어. 예. 근데 이제 아더라트까지 합류했으면. 친 거 같은데? 예, 기인이 막아주고 있고요. 친 거 같다. 친 거 맞네. 맞아요, 이거 반피 뽑았어요. 쳤다, 자, 위에 누구가 있어요? 누구? 잡혔어요. 그래도 나를 피드를 터뜨리긴 했는데 한 명 잡았는데 네. 어이구 네 명 차이. 그리고 두두는 확인을 했는데 아래쪽 본대가 쓸렸어요. 그렇습니다. 1, 4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두두는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 명이 거의 30여 초 아웃이거든요. 결국 그 호랑이 굴에서 하는 OX 퀴즈를 예. 버틸 수가 없네요. 그렇죠. 사실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게 팩트체크는 잘 안 된 얘기거든요. 원래 끌려가는 순간 쉽지 않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신 제대로처럼 안 끌려갔죠. 예. 빠진 것처럼. 그래서 끌려간 순간 이미 게임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나마 유일하게 사실상 남아있는데 아 이거 날리는 재미도 없습니다. 본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넥서스가 날아가고 있는데 쌍둥이가 아닙니다. 지지. 얘네 탑도 바뀐 중이야. 아, 돌아가겠고. 인간 아드만. 얘네가 지금 초조하고. 너네 아지랑 나랑 살짝 건드려. 얘네 아래 나올 듯. 막아봐. 어, 이거 아래쪽 한번 뛰어주면 좋고. 아, 아래 가. 아래를 먼저 뚫는 게 낫긴 해. 위로 가면 뽀삐한테 날아가. 나 빠질게. 우리 용기자. 얘네 뽀삐 쪽. 이번에 그냥 뽀삐 쪽 뚫는 게 나. 아, 맞아. 그럼 아래 그 아래 쪽 뽀삐 뽀삐 없어. 뽀삐 없어. 왜 이렇게? 아, 잡았고. 뽀삐 궁 끊었고. 얘들아, 디거 끝나냐? 미드가 안 끝나냐? 끝나.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51번째 매치 광동 프릭스 대 젠지의 대결. 1세트는 젠지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6주차를 여는 첫 경기답게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젠지의 무력이 정말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완벽한 경기의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 라인 주도권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젠지였고 광동 프릭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눕는 조합을 선호를 했는데 그게 네.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뱀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젠지가 마지막 픽으로 피들스틱을 꺼내들었는데요. 이게 또 깜짝 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뭐 노틸러스니까 우리가 브라움으로 적당히 라인전 버티면서 후반에 갔을 때는 크웨이의 사거리 그리고 뭐 스몰더의 뭐 광역기를 통해서 네.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지만 저 깜짝 픽에서 많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이라면은 이제 근접 정글러가 나와서 게임 구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브라움을 좀 먼저 뽑았던 것 같은데 네. 캐니언 선수가 그걸 당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피드 뽑아서 그냥 한방 이니시, 원거리 이니시를 열면은 훨씬 더 좋은 구도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몰더가 잘 크면 후반에는 강하지만 초반에는 라인전이 약하다. 이게 또 특징인데요. 젠지가 잘 활용하면서 바텀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젠지가 바텀의 이득을 만들어가는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시작은 이제 캐니언 선수가 이제 커즈 선수의 이제 레드를 이제 카정을 가면서 일어납니다. 네. 근데 지금 라인 상황을 보시면 바텀도 지금 먼저 선푸쉬를 했고 이제 미드 쪽도 초기 선수가 먼저 선푸시를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글이 완전히 암흑시야가 돼버리죠. 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것을 먼저 먹고 왔지만 우리 것을 지키려 할 때 저항력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네. 결국에 이 시야를 다 밀려버리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게 돼요. 중요한 건 바위도 궁극기를 어느 라인에 쓸 수 있냐의 그 각을 보는 게 중요할 때 정보가 차단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모든 동선이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야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다 잡혀 있고요. 그럼 바위가 이제 변수를 만들게 바텀의 어떤 일방적인 갱킹, 히들스틱을 피하는 갱킹이 필요한데 여기 라인을 오는 과정에서 바위가 살짝 노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젠지도 결국에 노틸러스를 미끼로 두면서 나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봐 이런 식으로 액션을 두는 거거든요. 네. 좀 뭐 여기서 싸움이 나진 않았지만 결국에 그냥 이렇게만 돼도 바텀 그냥 2대2로 쭉 두면은
바루스가 혼자서도 그냥 2대1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노틸러스가 귀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있는 척하고 웨이브를 미는데 성공을 해요. 이건 결국 피들스틱이 뒤에서 깜짝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면서 바텀을 밀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고 또 네. 중요했던 건 바루스가 브라움 귀환을 한 번 또 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틸러스만 또 위쪽으로 일방적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랑 오브젝트 다 챙기고 바루스는 굉장히 편하게 또 파밍을 하고 또 집을 혼자서 귀환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턴을 계속해서 벌고 맵 영향력을 계속 넓게 퍼뜨릴 수 있는 그 초반 운영이 됐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네. 상대방의 노림수를 계속 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광동이 이후에 젠지를 부르면서 또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려고 했는데요. 이 젠지의 한타 각이 예술이었습니다. 이제 뭐 3용 한타를 앞두고 이제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3용까지는 줄 수 없다. 네. 너네 와서 우리랑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흐웨이가 이 강가 쪽을 먼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올 때 우리가 체력을 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아지르가 탑을 밀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아이템 체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팔목 보호대를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지르가 여기 넘어오니까 얘 뭐야? 이거 죽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물 수가 없죠? 네. 아지르 속박 당하고 브라움 큐도 맞았고 그럼 바위가 궁 쓰고 연기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긴 선수의 행동. 들어온 바위를 타워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식으로 한 턴 버틴 다음에 이걸 드리블해서 결국에 밀고 들어간 한타 구도를 만들어버리니까 광동 프릭스는 이미 아지르한테 너무 많은 스킬을 써버렸어요. 네. 우리가 이니시에이팅 열었는데 우리 이니시에이터가 이미 잘려있네? 네. 딜러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몰더가 좀 안 될 때 그 경기들이 있잖아요. 네. 완성되지 않았지만 용 한타를 좀 강제로 하다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피어지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이어지는 아지른 초비 선수였네요. 그냥 상황이 될 때마다 퍼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네. 라인전 주도권 있고 맞아요. 이니시에이팅도 받아주는 메이킹 해버렸고 그냥 결국 시종일관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이제 끝나기까지 계속 압박하는 그림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장면이 꽤 컸죠. 맞아요. 구할 거 다 하고 결국 꽃비 그리고 바위까지 드립을 해주는 초비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이후 상황에서는 뭐 피들스틱과 2인으로 뭐 바론 치는 모습들도 나왔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진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 자체가 젠지는 초반부터 끝까지 정말 야, 여기서도 우와. 몰더가 좀 불쌍하게 네. 그렇습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초비 선수가 POG 점수 800점으로 단독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투표 결과 한번 살펴보면요. 초비 선수가 8표를 받게 됐고요. 바텀이 2표, 탑과 서폿이 각각 한 표를 받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2세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젠지가 2대0으로 완승을 거둘지 아니면 광동 프리스에게 다시 한번 광동풍이 불어올지 2세트 바로 만나보시죠. 그리고 지금 젠지의 CC 빌드업이 좀 많이 매섭습니다. 네. 한번 물리면 차렷 자세로 갈 확률이 직스 파이크. 야, 이거는 정면 라인전을 약간 회피를 하면서도 똑같이 로밍을 갈 생각이죠, 지금? 오늘 좀 뭔가 그리운 친구들이 얼굴이 많이 보이네요. 나올 확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과연 광동 프릭스가 네. 바꾼 뱀픽으로 얼마나 이제 좋은 내성을 보일지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냥 쭉 싸우기에는 라이너들 상황도 봐야 되는. 반대쪽에 안디리. 한번 발이 풀림. 뭐 써야 되나요? 예, 들어와서. 그리고 한방. 뭐 이런 거 자체가 그래도 미드 쪽에 압박을 살짝 가해주긴 했어요. 바텀에서 손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네. 순간 이동은 있으니까. 바이크가. 바이크가. 네. 그러니까 한 방에 죽일 생각보다는. 네. 엄중 경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럴까요? 스페나 써라. 예. 스페나 써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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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엄중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래쪽 용건 드리고 있습니다. 캐니언 직스도 다이브만 안 당한다면. 이야. 다 네. 힘겨 해놨다가 점프. 네. 점프가 약간. 났어요. 근데 지금 많이 맞는 건 좀 변수인 게 순간 이동이 이미 빠진 상태라서 다음 압박이 더 거세진다는 얘기거든요. 가면. 그래서 이게 동선이 일단 읽힌 상황이고 예. 싸움이 좀 커지나요?
뼈작살? 네. 일단 녹이자. 따라가, 따라가. 녹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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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역까지 통했고요. 높을 떴습니다. 가면서. 다음 한 방. 좀 더 거세게. 다음 두 방. 저게 살짝 파이크의 필살 콤보인데 막대 불살 이후에 전멸 쓰는 거요. 그렇죠. 자리 바꿔가면서 좀 매서웠어요, 방금. 네. 그러면 안드리. 뒤통수에서 나와서 갈 거야 말 거야 지금요. 뒤통수에서 한번 예, 나와가지고 조금만 요 갔겠지 갔겠지 갔겠다. 어 그때 그러면 달려갔다. 와 그리야. 진행 됐습니다. 확실히 다른 조합으로 2세트를 준비하는 광동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안드리 안 되죠. 파이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 대응 그래도 반격이 어떻게 예 캐년이 깊다. 아 헬프도 네. 있고요. 나름 미신 발차기 있거든요. 네, 차고 땡기야. 이런 네. 차이가 좀 나서 페이지 와요. 잠깐만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찬물을 확 네. 찬물을 아 지옥파요. 아, 뻥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캐년을 내려 끄는 김에 나는 기동신 파이크다. 그렇죠. 그럼 기동신 파이크에 엄청 6,000원은 있습니다. 해봐. 네. 해봐. 다변 그리고 한번 이거 찍어버리면 아 구두. 지금 세 개의 심장 안딜. 예. 잘 흘렸죠 리엔즈. 아직은 또 노틸러스랑 파이크가 둘 다 6렙 전이라서. 계속 때리고 때리고. 바루스가 궁 쓰면서. 와. 페이즈. 예 마지막 한 발 하지만 이걸 또 깊었죠 깊었죠 이거 너무 잘 걸렸어. 너무 잘 걸렸어. 전광폭탄 파가 연계가 안 됐어요. 네. 헬퍼 들어가면서 빡 불 끌었어요. 제가 페이즈가 움직이긴 하겠지만 예. 갈 때 가더라도 러브샷은 나왔고요. 맞습니다. 자 용은 좀 나와 있는 상태.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안딜 안딜 걸리면 안 됩니다. 땡큐. 예. 상대도 그만큼 기동력이 좋아요. 체력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광동 선수들. 일단 노틸러스 6레벨이 어, 이런 거? 예. 이런 거 끌어서 풀 컴퍼가 돼요. 이러면 레벨이 그러면서 친구들 계속 때려 친구까지 때려 때려 오 광동 프렉스 그렇습니다. 근데 광동 프렉스도 그냥 순진하게 하진 않았고 여기서 계속 오늘 여기 풀리면 불펜탄을 아래 폭탄을 깔아놨었거든요. 예 앞으로 겁니다. 쇼카의 폭탄 그 다음에 그리고 캐니언 노리면 캐니언 노리면 네 일단 잡았고 그렇죠 캐니언은 컷 그렇죠 스페가 탑에 있는데 그 쪽은 후웨이가 가고 있어요. 예. 자 여기 최대한 좀 뜯어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이미 손실이 있었습니다. 1-3-1로 맡겼어요. 캐니언 파이크 다시 한번 네, 불이 물릴 때 물리더라도 폭탄 깔아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고 네. 오! 계속 페이지를 이게 또 궁 응용한 콤비네이션이 네. 나왔죠. 오. 이게 파이크가 잘못하면 그냥 썩는 챔피언인 경우가 많은데 이미 띵띵띵 같이 나가버리니까 그쵸 막탈 넣고 싶었거든요. 오히려 캐논이 깊었습니다. 아마 거의 확정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핵심 플레이를 끄는 거예요. 어? 무덕만에 뭐가 있었나 이거 또 보다가 빅플레이가 있었죠. 아 조비 원래 줄타기 하다가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영역 안에 들어갔으면 혹시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즈가 어디로 가는 거죠? 미드 쪽 이게 직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성에 탄력받으면 예. 계속 들어가요. 그럼요. 거기에 오 진드기도 많습니다. 예. 6개 먹었네요. 유나라 먼저 광동 프릭스 네, 앞바까지 연락살까지 오, 연계 연계 예. 자 그러니까 뒤에. 이거 한번 경고하러 예. 왔죠? 미드 쪽 일단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 그냥 터스하기 와르 두패! 두패는 근데 맞으면 두패 그냥 죽는 거죠! 아니, 커즈가 차고 불독이 공포를 넣고 그렇죠. 그 자리에 내렸죠! 예. 아직 개념 위험! 바이도 죽다 살아났고 예. 아, 나 초비가 한번 바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광동 프릭스의 난타의 젠지가 완전 휘둘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눈 뜨고 터졌고 긴 또 걸렸어요? 네, 이거는 이미 외통수죠? 예, 곧 4국으로 바뀝니다. 와, 그래서 지금 특패를 완벽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크르미, 후웨이, 아트록스, 리신, 그리고 마지막 직스파이크 오! 서로 네. 갑자기 마주치고 아이 땡겼는데요! 네? 볼카! CC 연계가 되면 이게 약간 좀 막 들어오고 네, 있긴 하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서로 간에 다시 뒤쪽에서 아트록스 잡았다. 아, 이게 사건이 좀 커질 수도 예. 있거든요. 그래도 아트인데 두두가 잡히면 안 돼요. 네. 네. 두두는 절대 잡히면 안 돼요. 네, 이거 드리블이야, 골대 카드! 왜 바로 니겠어요! 잠깐만요, 바로 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방에 예. 다 난리가 날 수 있어
가지고 자 피해쳐서 해야 됩니다. 이거 타워에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막혔어요. 막혔어요. 예, 예. 막혔어요. 파이크가 뛰어오고 있긴 한데 다른 건 탑줄을 피하고 보이댔다. 아 그래도 그래도 파이크가 넘어와요. 맞는데 맞아 차영수 예. 어떻게든 아, 네. 아, 전멸. 예, 워낙 몸이 약해서 예 그나마 수습을 나름 하긴 했는데 일단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운영해야 된다는 거고요. 광동 프리스 조합 자체가 누가 봐도 난도가 낮은 조합이 아니잖아요. 계속 상대를 휘두르면서 네. 계속 맞으면 또 맞으면 안 되게 살았어요. 올카 다음 아니 보는 저희가 불안해요. 보는 저희가 불안해요. 계속 끊겨요 이거. 네 보는 저희가 진짜 미치겠어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요. 그나마 수습이 됐다고 했지만 원래 골드 차가 이렇게 따라잡히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실수는 크게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잘 싸우냐인데 잘큰 두드리 이용해서 원거리 공격이 있습니다. 잘큰 두드리 이용해서 예, 두드 앞장서 근데 바론 버스는 될 것 같아요. 일단 4천 일단 바론 버스는 됐어요. 2천 오 그래가지고 예. 바론 먹고요. 다음 될 거는 안 돼요. 잠깐만 이게 원 플러스 원 되면 안 돼요. 이게 체력이 풀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매달해요. 체력이 아니 또 달리는데 플린다 아, 돈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아니,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또 만나요? 아이고,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아, 찬핵이. 아까 초반에 보던 그 루블랑이 아니에요. 예. 계속 상대를 잘 흔들어야 돼. 네. 그리고 깜짝! 초비가! 이런 거? 난, 예. 아니, 쓸 건 다 썼거든요. 예, 그래서 초비가 루블랑 때! 예, 이런 루블랑 때! 루블랑 때! 예. 아, 그리고 헬프가 있습니다. 더 못 쫓아갑니다. 그래도 전멸을 빼놨으니까 예. 다음 번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집에 가는 거 갑자기 대북기란 또 봤거든요. 두두! 다행히 없다! 네, 그 애인은 바텀이거든요. 네. 그러면 밀적 타워가 좀 순식간에 반피로 바뀌었고요. 미들은요. 게임이 결국...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네,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위로 아래로. 그래서 엔지 조합의 강점. CC 하나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차렷 자세가 됩니다. 두두라고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원래 벌어놨을 때 잘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계속 경각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섬세하게 잘해야 된다. 불리면 안 된다. 네. 뻥보이드 있다. 뻥보이드. 예, 파이크 있을 때는 항상 뻥보이드를 주의해야 돼요. 예. 네, 이제 역으로 5천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젠지 쪽으로요. 여기서 한번 달려보세요. 아, 리셋 녹았습니다. 어깨 싸움 할래? 안티를 싸움 할래? 어깨 싸움 되겠니? 네. 또다시 루블라입니다. 다시 한번 옆구리. 아오. 전멸이건 목숨이건 계속 빠집니다. 게임이 불리할 때도 유리할 때도 한 번씩 나오는 초비의 일종의 클러치 플레이가 진짜 큰 힘이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잘 컸던 두두도 두들겨 맞으면 CC 연계 당하면 답이 없고 아! 초비! 이게 몇 번이 나오나요? 초비? 아 그러니까요. 타임이?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런 유리한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초반에 번거 다 계속 그 얘기만 여기 와봐. 와우, 아 루블랑 데미지 해야 돼요. 상대가 이렇게 몰아놨는 걸요. 한번 달려들라 그런 말씀인가요? 아, 그러니까 어떤 불리해진 게임 기준으로 오히려 뻔합니다. 불리한 게임에서 메이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광동 프리스가 그러네요. 그냥 파이크가 쌩으로 막 땡기거나 이래야 되는데 휩쓸리니까 그다음부터 감당이 안 됩니다. 네. 킬도 거의 못 먹어요. 또 OX 퀴즈 어느새 시작됐거든요. 네. 아. 과정은 달랐는데 네. 분명히 그렇죠. 조합도 다르고 그걸 또 하란 말입니까 우리 그래도 보고 그래도 파이크가 뚫었어요. 일단 파이크가 시작했는데 B는 뚫었는데 얘를 친다! 어떡해요? 얘를 친다! 막아야죠! 뻥입니다. 그냥 뻥! 얘네 쳤다! 그래서 먹었다! 바론 버프도 넘어갑니다. 네. 일단 두두가 그래도 질타기하는 챔피언이기 마찬가지 지금! 네 그래서? 받아버리면 한번 뒤로 또 봐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진출하잔가요? 네 그냥 나가 아래 뛰어 근데 상대가 있는데요? 아래로 가는데 아, 지금 광고 프리스 많이 흔들리는 거 같은데요? 많이 흔들리는 아, 아, 파이크 너 진짜 너네 흔들렸다. 광동 프리스의 어떤 명령체계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상황이다. 제대로 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도 뚫렸다 저기도 뚫렸다 그냥 다 뚫린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전방위적인 지휘체계의 붕괴가 됐는데요! 뚫린다! 우리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네. 네. 명령체계보다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쌍둥이 나라가... 젠지!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느껴버렸습니다! 젠지! 에...
아트 넣었는데? 이거 아트만 있어, 아트. 못될게, 못될게. 그냥 아트 밀자, 밀자, 밀자. 어, 파이크 볼래? 야, 바텀에. 아, 네. 야, 싸움 걸어도 되고. 파이크한테 나 궁 빠졌고. 이거 바텀 조심해. 어. 바텀 리신 가. 네, 리신 있다, 얘들아.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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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신 가. 궁풀로 걸어. 네, 직스 바텀 리신. 어, 나 노공이랑 그냥 내가 미드 할게. 야, 리신 묶고. 야, 나 이번에 후에 이거 한번 볼 때라도 할게. 이거 아트. 어, 그냥 바텀만 끝날. 딥 갔다 틀러 올게, 이거. 후에 프리스터, 후에 프리스터. 후에 못 쓰고. 아, 파이크 어. 어지러운데? 어, 기인형 불안하긴 했다. 그냥. 아, 네. 좋아요, 좀 하나. 네, 나 좀 어지러운데? 야, 어지럽긴 하다, 게임. 어, 근데 난 괜찮아. 나도 괜찮아. 아, 나도 괜찮아. 야, 내가 실제. 기인이 괜찮아? 기인 걱정을 또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지러웠다는 거 자체가 파이크 직스의 맛은 잘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로 리신 파이크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맹활약했거든요. 심각했어요 솔직히 젠지. 하지만 이 골드 그래프가 모든 걸 이겼습니다. 위아래가 17,000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 초비 선수가 안 어지럽다고 하니까 예. 초비를 네. 중심으로 그렇죠. 잘했네요. 예. 그렇죠. 초비는, 예. 초비가 정신 똑바로 차렸기 때문에 결국 어, 승리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51번째 매치 광동 프릭스 대 젠지의 대결. 젠지가 2-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광동 프릭스가 초반에 워낙 유리했었는데 젠지가 이걸 뒤집네요. 그렇습니다. 와, 저희도 진짜 보는 와중에 정말 어지러웠거든요. 파이커가 아래쪽에 있다 싶었는데도 어느샌가 탑에 가서 득점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신 잡게 정말 힘들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직스 파이커의 특색을 굉장히 잘 살린 게임이었는데 또 패배할 때의 그림도 좀 파이크의 그림이 아주 잘 나왔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뱀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동이 직스 파이크로 젠지를 좀 어지럽게 하는 그런 변수를 가지고 왔었어요. 맞습니다. 결국 자체에는 직스가 라인에 혼자 서 있을 때 파이크가 네.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풀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네. 파이크가 확정 CC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마지막에 나왔던 르블랑을 나중에 상대하기엔 되게 어려운 조합이었어요. 그렇죠. 결국에 정면 한타로 붙을 생각이 아닌 이제 사이드를 후벼 파서 골드 차이를 벌리고 그걸로 이제 이득을 챙겨가야 되는 광동 프릭스였는데 초반 구도는 그 어떤 때보다도 잘 풀린 케이스가 없을 정도로 파이크가 맞습니다. 활약을 잘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파이크가 협곡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젠지에게는 좀 위협적인 존재였는데요. 초반에 파이크가 어떻게 이득을 불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초반 정글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쪽 시야가 아무데도 없고 이제 리신의 위치를 체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광동 프릭스는 여기서 캐니언 선수의 위치를 일단 확인을 했죠. 맞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라이너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바텀을 보시면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라인을 밀다가도 이제 시야를 잡는 과정에서 광동 프릭스의 그 플레이를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거든요. 서로 웨이브를 정리하고 딱 여기 이 강가 쪽 시야 장악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광동 프릭스가 블러핑을 한 거예요. 네. 우리 리신 뒤에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빠져야 해. 그래서 실제로 젠지는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불 선수가 어, 우리 블러핑 성공했다. 빠르게 이 웨이브 지워버리자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 선수도 그냥 미에분을 긁어버리면서 로밍각을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미 봤을 때 늦었어요. 네. 어? 뭐야? 아니 리신 위쪽이었네? 그래서 이제 다시 허겁지겁 바텀 쪽에서 밀긴 밀지만 이미 파이크는 로밍을 가고 있습니다. 네. 왔다는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스펠 교환을 만들어버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캡틴 잭의 선리께서 말씀해주신 스킬로 열심히 미니까 나중에는 마나가 없어요. 그렇죠. 마나를 완전히 다 태우면서 바텀 웨이브를 그 리드를 하니까 네. 결국에 2-1이지만 저 불 선수를 이제 다이브할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직스가 지금 2-1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안딜 선수가 어? 우리 바텀 그럼 지금 시간 또 남네? 내가 위로 쭉 올라갈게 하면서 여기서 특혜의 유체화와 전멸을 둘 다 뺀 것이 굉장히 네.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특혜 입장에서는 저러한 것들을 테를 안 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 파이크의 로밍 한 번 때문에 탑 라인전이 약간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스노우볼을 잘 굴려가고 있던 광동 프릭스였는데요. 젠지가 레드 쪽에서 깊게 들어온 광동 프릭스를 놓치지 않으면서 역전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유리한 걸 굴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핑크 화드가 깔려 있고 여기도 핑크 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광동 프릭스 시야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상대가 어디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 두 명만 보이네? 우리 얘네 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만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죠. 네. 이게 특패가 사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시야라도 잡아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상대방이 깊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거 땡큐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그냥 싹 잡아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특패의 타의 위치가 나중에 정말 좋았습니다. 아티를 휘감을 수 있는 위치로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때리는 과정에서 또 발언을 같이 건드려줘요. 공이 떨어졌고 여기서 성장을 잘 못했던 특패의 데미지를 그냥 발언이 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방도 지금 두 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감아가지고 여기서는 불독 선수가 300골이라는 제압골을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 희생이 있더라도 르블랑한테 먹이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불 선수도 잡히고 안들 선수가 어느 정도 커버를 치기는 했지만 결국에 지금까지 가져갔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광동 프릭스였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파이크를 가져갈 때는 골드 차이가 크게 이기고 있더라도 이런 유리한 구도를 절대 좀 쓰러지면 안 되는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광동 프릭스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서 게임이 좀 넘어가 버렸네요. 이번 경기의 POG 누구인지 저희 한번 만나볼게요. 야, 그저 초비였습니다. 네, 또 초비. 네, 또 너냐? 그냥 맞습니다. 그냥 초비 선수가 르블랑을 골라서 저는 이 한타의 모든 그 그림이랄까요? 네. 한타감 아니면 어떤 구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고른 르블랑이었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초비가 그냥 뒤쪽으로 빠져버렸으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흘렸으니까 내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그러한 드리블 자체가 정말 많은 메이킹을 게임 내에서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르블랑이 이런 뚜벅이 AP 메이지들, 뭐 직스, 흐웨이 상대로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런 후반 구도에서의 활약도 정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게 르블랑 데미지가 오랜만에 AD보다 AP 보니까 확실히 좀 체감이 되죠? 야, 그러면서 900점! 이러면 압도적인 1등이 돼버렸는데요. 와, 저희가 이제 6주차잖아요. 네. 매 주차마다 POG 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상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단독으로 POG를 받아가면서 초비 선수가 900점 리드하면서 와, 만장일치네요. 만장일치에 그야말로 르블랑이 판을 깔아주면서 이 어려웠던 게임을 좀 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젠지가 정말 강하긴 하네요. 이게 광동 프리스가 못한 경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바텀에서 저는 그 변수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뭐 바루스 그 주제 맞상대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돌려가면서 게임 이기자라는 그 전략 자체는 좋았는데. 네. 야, 직스 파이크. 네. 명과 암이 다 나왔다. 맞습니다. 딱 그랬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인형 정말 오늘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